교재 164쪽에 나와 있는 기본 작업 두 번째 문제. B의 첫 번째부터 H의 I의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8. B3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C3부터 F3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총점, 수상, 상금. B3부터 I의 네 번째까지는 노랑. 그 다음에 I5부터 I의 17번째까지는 몇 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0일 때라도 0이라고 나오 0이 나오게끔 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샵 콤마 샵샵샵 하고 원 쓰면 안 돼요. 샵 콤마 샵샵0 쓰고 원 써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샵 콤마 샵샵샵 하고 원을 쓰게 되면은 차이가 뭐냐? 0일 때 0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0일 때 어떻게 되냐면 표시 안 됨. 0은 0이라고 안 나와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고 이건 유효 숫자만 출력하는 뜻이거든. 유효 숫자만. 근데 어떤 수가 있어도 무조건 한 자리는 확보해라 이런 얘기죠. 0은 자릿수를 확보한다는 숫자 표기 방법입니다.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B 13번째가 이건가요? 예, 여기다가 아이디어 성균대회 대상팀. 그다음에 자동 크기 맞춤형 가서 자동. 그다음에 항상 보이기 그러면 되겠네요. 아까는 항상 보이도록 표시되도록 하고 나서 자동 크기로 바꿨는데 바로 그냥 거기서 자동 크기 지정해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뭐 이런 건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기본 작업 3번. 4부터 H의 18번째까지 범위 중에서 직급이 사원이면서 지급액 28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꿔라. 수식 사용하라요. 그럼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수식. 서식은 글꼴 색을 빨강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식은 두 가지네요. 이러면서 저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는, 앤드.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보기 좋으시라고 전 대문자로 바꿔 쓸 텐데 직급 자리 첫 번째. 직급 범위 가장 첫 번째만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F4번키 두번 눌러주면 달러가 앞으로만 가죠. 는 사원 콤마 지급액 F4번키 두번 눌러서 달러가 앞으로 가게끔 하고 그거 하나 갖다 2800000 이렇게 예. 다시 한 번만 보여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의 네 번째부터 H의 18번째 범위를 설정한 후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아까 뭐 했었죠? 세 규칙에 들어갔죠?
세규칙에 들어갔어요. 세규칙 들어가서 뭐를 사용했다? 수식 사용하는 거야, 수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겁니다. 항상 수식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항목만을 선택해 주는 거고요. 첫 번째 항목. A4부터 H18번째 범위를 설정했으니까 그 설정되어 있는 범위 중에 첫 번째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직급이 사원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중에 반드시 직급이 첫 번째가 CS의 네 번째잖아요. 꼭 얘만 선택하는 거예요. 첫 줄만. 블록을 이렇게 잡아도 안 돼요. 블록을 이렇게 잡으면 이땐 직급 여기를 클릭해야 돼, 또야. 그냥 제가 직접 블록을 클릭했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여기다 조건을 걸면 안 돼요. 틀린 거라니까, 그러면. 왜냐면 블록하고 조건이 내려가잖아요. 다르잖아요.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A 네 번째부터 라고 블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블록 잡으면 틀린 거예요. 블록은 A 네 번째, 알맹이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알맹이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계산한다든지 할 때는 전체를 블록을 잡지만은 일반적인 계산할 때는 알맹이만 잡아요. 필터링을 하던 정렬을 하던 간에 블록을 다 잡고 하더라도 알맹이만 싹 다시 재조정을 해줘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첫 번째 항목만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셀 참조 방식을 혼합 방식으로 처리해야 돼. 혼합 방식이라는 게 이제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 앞에만. 여기서 이제 C의 네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달러가 앞으로만 가게끔 이렇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함수를 쓰던 뭐를 쓰던 간에 그거는 나중 문제인데 셀 참조 방식이 항상 달러가 앞에만 들어있다. 그렇게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산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산 작업. 1번. 부속 코드 A의 세 번째부터 A의 11번째 부속 코드를 이용하여 부서명 2의 세 번째부터 2의 11번째까지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부서명은 부속 코드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자가 G이면 총무부 AC이면 경리부 MK이면 마케팅부 if 함수와 left 함수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는 명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뭐. 그렇죠? 첫 번째.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는 if 부속 코드에 왼쪽에 두 문제 이렇게 쓰면 되겠다.
레프트 부속 코드의 두 개가 G2이면 그러면 총무부. 자, 여기에 부속 코드는 뭐다? A3이네. 그렇죠? A3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이번엔 뭡니까? AC이면 격리분가요? 또 물어봐야죠. MK이면 MK는 굳이 안 물어봐도 되죠. 하나, 둘, 세 개잖아, 부서가. 그렇죠.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된다? 마케팅부. 이렇게 쓰면 돼버릴 것 같은데요? 총무부, 경리부, 마케팅부. 오케이. 한번 해보죠, 뭐. 총무부, 마케팅부, 경리부, 총무부. 예, 맞아요. 도서관 이용 학생들 G3부터 H11번째 중 3학년 2반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횟수를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명자를 표시하시오. sum if s, count if s, average if s 중에서 선택을 하고 M%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몇 명하고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3학년 2반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는 인원수니까 학생들이 이용 횟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이면서 2반이 몇 번 나왔냐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히 count if를 써야죠. count if s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쓰시면 돼요. 세 번째 범위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범위 네 번째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년하고 반인데 여기서 첫 번째 범위는 뭐다? 학년이죠. 학년 학년인데 3학년을 표시하는 거고 이때 단순히 숫자는 따옴표도 넣어도 되고 따옴표 안 쓰고 그냥 3이라고 쓰셔도 돼요. 두 번째 범위는 뭐죠? 반이죠. 두 번째 조건은 뭐죠? 2반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학년이 지금 G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부터 G의 11번째 반은 H 세 번째부터 H 11번째 그 뒤에다가 몇 명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얘는 학년이고 얘는 반이니까 3학년 중에서 2반인 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3명 그러니까 3학년 2반은 하나 둘 3명 3명 맞네 뭐. 예. 총점이 가장 높은 3명은 금, 은, 동.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시오. if 랭크 함수 참 어렵다 이 문제. 예. 방금 전에 질문이 여기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갑니까? 라고 했는데요. 달러 표시는 어떨 때 하냐면 보세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총무 문제 아닌지 하는 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왼쪽에 있는 애를 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요 두 글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 글자하고 다른 애들하고 연관성은 없죠. 없으면 안 써요. 그냥 왼쪽 거를 갖고 계산하니까 얘도 왼쪽 거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자동체계만 되고요. 얘 한번 좀 볼게요. 예예예. 예, 예.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주문량에 따라서, 아니 여기 코드 C가 8%고 S는 18%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코드에 따라서 이 할인율이 지금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왼쪽 거는 내 거지만 이 할인율 표는 다른 동네에 있는 애죠. 그럴 때는 달러가 들어가. 얘를 블럭 잡고 F4번 키는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계산한 총점 있잖아요. 총점. 총점이 가장 높은 3명이라고 했는데 1등, 2등, 3등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수가 얘네들 중에서, 내 점수가 얘네들 중에서, 내 점수가 얘네들 중에서, 그냥 내 점수는 왼쪽에 있는 점수지만 랭크 함수 구할 때는 이 전체를 또 영역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블럭 잡을 때, 다른 곳을 블럭 잡게 되면은요, 걔네들이 항상 어떻게 돼요? 참조 영역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방금 전에 계산했던 3학년 2반은 한번 계산하고 말잖아요. 옆에 거는 그나마 계산해서 자동체계를 하지만 얘는 한번 계산하고 말지 않습니까? 한번 계산하고 많은 애들은 달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달러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얘네요. 1등이면 금, 은, 동을 표시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함수 쓰면 좋아요. 는 if error choose 그 다음에 순위 계산해서 1등이면 금, 2등이면 은, 3등이면 동, 외에는 빈칸. 이러면 참 좋은데 반이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if하고 랭크만 쓰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if 랭크 값이 1이면 어떻게 하래요? 금이래. 아니면 어떻게 하래? 또 물어봐야죠. 2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아니, 2면 은이고요. 아니면 3이냐고 물어봐요. 3도 아니면, 3이라면 뭐예요? 동이죠? 3도 아니면 뭐예요? 빈칸이에요. if 랭크로 들어갈 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if가 몇 번 나왔어요? 금, 은, 동, 빈칸이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아, 네 가지. if가 세 번 나왔어요. 보통 우리 시험에는 if가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얘는 유별나게 세 번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한 함수입니다. 뭐 특이한 문제죠.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보편적으로 좋은 경우인데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왜? if 해라 추수 이런 거 쓰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랭크 함수를 써서 해야 되니까는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죠? 뒤에 15번째가 D15번째부터 D24번째까지. 근데 이때는 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달러가 들어가요.
요렇게 요게 들어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if 랭크 누가 내가 이 전체 범위에서 F4 한 번 들어가야죠. 그렇죠? 달러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요. 파란 거는 내 건데 녹색은 남의 거잖아요. 내 거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남의 거잖아요. 이럴 땐 달러가 들어간다. 무조건. 그런데 아까처럼 3학년 2번 한 번만 구하고 말 거잖아요. 그런 경우 달러를 안 들어가도 돼요.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만약 여기다 이제 쓴다 그러면 길게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운동이 나오고 나머지는 빈칸에 들어가는 거지. 함수가 좀 길어요. 그렇죠? 길어요. 얘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함수가 여러 번 날아와서 좀 복잡하겠지만은 가장 좋아요 이게.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뭔가요? 제품 코드. 제품 코드. 제품 코드가 어디에 있어요? G15부터 G에 24번째. 제품 코드와 할인율. 할인율 표를 이용하여 할인율을 계산하래요. VLOOKUP 함수하고 LEFT 함수를 사용하래요. 이런 경우지 뭐. 저는 주문량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문량하고 상관없이 할인율만 출력하는 거잖아요. 얘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는 VLOOKUP. 그리고 제품 코드에는 앞에는 한 글자를 따져야 되니까 left 한 글자. 그렇죠? 이 제품 코드 한 글자. 그걸 어디에서 할인율 표 여기 여기. K의 20부터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문제지 써 있어요. 코드 할인율은 그냥 사람 눈에 보기 편하라고 만든 거지 범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범위에 들어가면 틀립니다.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얘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애니까 F4번키 눌러야 되고요. 그 중에 코드가 첫 번째고 할인율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답은 유사일치가 아니라 정확히일치를 써야 돼요. 유사일치 써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답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코드가 알파벳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거든요. 그럼 유사일치를 써도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는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C가 아니라 D 같으면 어떻게 돼요? D는 코드가 없잖아요. 코드가 없으면 에러가 나는 게 정확한 거지. 근데 이 false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D도 8%라고 나와요. D라는 코드가 없잖아. 본래 C 코드밖에 없는 거잖아요. C, D, E, F, D하고 E 코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뒤에 콤마 false를 써야만이 정확한 일치하게끔 써야만이 답으로 맞는데 그렇다고 굳이 얘를 틀리게 입력하지는 않잖아. 문제지를.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안 써도 되고 콤마 false 0을 써도 되고. 왜냐면 C보다 크거나 같고 F보다 작은 경우라면 8%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유사일치를 써야 되니까는 안 써야 되는 거고 유사일치를 쓸 때는 반드시 얘가 정렬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고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이상 없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요 뒤에다 콤마 false라고 써도 되고, 상관은 없다. 지점이 A의 28번째부터 A의 37번째 강남이면서 판매량이 C의 28번째부터 C의 37번째까지 800 이상인 사원들의 판매 총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조건은 2의 35서부터 F38까지 조건을 써야 되고, 뒷섬, 티카운트, 티에버레이지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고, 당연히 평균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뒤에 에버리지 써야 되겠죠. 는뒤 에버리지를 쓰려면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계산할 항목, 그리고 조건 이렇게 쓰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가 데이터베이스일까요? 얘네가 다 데이터베이스, 요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해야 되고. 판매총액 평균 구할 거니까는 4라고 써도 되고, 뒤에 27번째 선택해도 되고. 근데 조건이 뭐예요? 아, 강남이면서 800 이상이야. 근데 강북이고 800 이상도 없고, 이게 조건을 어디다가? 뒤에 2에 35서부터 F에 38까지 이 범위 안에다가 여기다 조건을 그려놓으래요. 그러니까 지점이 강남이면서 판매량이 아까 800 이상이라 그랬죠? 그거 내가 딱800 마치 고급 필터처럼 똑같아요. 조건 거는 방법이. 고급 필터가 항목 이름을 반드시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걸면 돼요. 그럼 한번 제가 여기다 걸어볼까요? 는 T average 데이터베이스 쭉 컴마 판매총액 컴마 조건은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 답이 여기 보기 좋게 이제 출력이 된 거죠? 여기는 보기 좋게 출력된 거. 여기다 조건을 걸었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요거 대신에 뭐 써도 된다? 4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항목 이름 직접 쓰셔도 돼요. 따옴표 안에다. 근데 이것보다는 직접 그냥 그 셀을 클릭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기 클릭하는 게 제일 편하지. 뭐하러 1, 2, 3, 4, 3고 앉아 있고 키보드로 쓰고 있냐고. 클릭하는 게 제일 편하지. 답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은, 데이터베이스 조건은, 보고 필터의 조건 설정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는 서로 항목을 위아래 달리 쓰잖아요.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도 지점이 강남이거나 판매량이 800 이상, 그러면 강남과 800 이상을 엇갈려 쓰시면 돼요. 고급 필터 쓰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거 필터는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에 맞는 것만 계산하는 거고. 그거를 직접 수식에다 다 일일이 나열하면은 이제 조건부 함수 있잖아요. SUMIF, 여기는 이제 에버리지 if s를 써야 되겠지. 에버리지 if s 써도 돼요. 강남이면서 800 이상을 에버리지 if s에다 같이 쭉 나열해도 돼요. 근데 뭐뭐 이거나 뭐뭐인 거는 에버리지 if s로 계산이 안 되죠. SUMIF s, COUNT if s, 에버리지 if s는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 AND 조건인 경우만 쓰는 거고요. 뭐뭐 이거나 뭐뭐인 함수일 때는, 뭐뭐 이거나 뭐뭐인 경우에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갖고 써야 돼요. 자, 그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건 뭐지? 아, 분석 작업 첫 번째 거. 수익률이 20%, 30%, 20%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변동될 때 매출이익 총액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한번 넣어보는데, 첫 번째 A에 20번째 클릭하고 수익률 이름 바꿔주고, 2에 17번째, 얘는 매출 이익 총액. 두 군데 셀의 이름을 정의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두 군데 셀의 이름을 정의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추가 수익률 증가. 이때 변경되는 셀은 수익률 25%짜리 거기죠. 그렇죠? 확인. 0. 30%라고 써도 되고요. 0.3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확인. 추가 누르셔도 되고, 확인 눌러도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나서 다시 추가 누르시면 되고. 아니, 처음부터 추가 누르셔도 되고. 수익률을 감소. 이때 변경되는 셀은 안 건드셔도 돼요. 아까 해놨으니까. 달러 표시가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그냥 변경되는 셀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확인. 자, 이번에는 20%. 0.2라고 쓰셔도 되고, 20%라고 쓰셔도 되고. 확인.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만들어졌으니까는요, 이제 요약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변경되는 셀은, 예, 이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여러 개 같으면 콤마 찍고 또 구별해주면 되고, 확인. 예, 분석 작업 왼쪽에, 분석 작업 1번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셀의 이름이 두 개고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들어왔고요. 예, 정확히 맞았습니다. 무슨 한 글자로 틀리면 무조건 10점이 감점이 된다. 부분 점수는 안 준다. 두 번째 문제. 분석 작업 2번. 얘는 뭐죠? 데이터 표죠? 데이터 표예요. 자, 데이터 표에 보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첫 번째 칸에 비어 있어요. 여기에 월 라비백이라는 이 계산 공식을 복사해 와야 돼. 이거를 복사해서, 책에는 복사해서 더블 클릭해서 붙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다 는 하고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책에는 복사해서 붙이라고 돼 있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는, 나 너랑 똑같아 해주면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범위 설정한 후에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이때 행은 뭐죠? 이자율이죠? 가로로 돼 있는 거.
이자율이 여기 있잖아요. 가로로 돼 있는 게, 행으로 돼 있는 게 이자율이고. 열은 뭐죠? 열은 지금 개월수를 말하는 거죠? 개월수는 여기 있고요. 요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데이터표는요, 가상의 셀을 선택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엑셀이 처음에 만들어진 아주 초창기부터 이 기능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저 역시도 왜 저기를 클릭하지? 어딜 클릭하지? 예,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좀 약간 달라가지고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죠. 행은 어디 있느냐? 행은 지금 이 데이터가 가로로 돼 있으니까 가로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어디 있다라고 클릭해 주면 되고, 세로는 어디 있다? 세로는 지금 개월수니까 개월수에 해당하는 셀이 원래 셀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얘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원금은 지금 여기에 이자율하고 개월수만 지금 표시돼 있으니까 개월수하고 이자율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원금은 변동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이렇게 변할 때, 개월수가 이렇게 변할 때월 상환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자 하는 얘기죠. 자, 매크로 작업. F5 번째부터 여기 평균을 계산하네요. 그렇죠? 평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수식에 가서 평균, 이렇게 하셔도 평균이고요. 아니면 이렇게만 블럭 잡아서 평균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는 얘네들이 숫자였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놓고 평균 계산하면 얘를 다 포함시켜서 평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자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근데 지금은 앞에는 글자잖아요. 글자니까 이렇게 범위 잡아서 평균 구하면 그냥 알아서 여기만 평균이 들어가. 아니면 는 에버리지 써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자, 그 다음에 H3부터 I의 5까지 블럭 잡은 상태에 삽입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평균이라고 쓰시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 기록. 확인.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매크로를 지정해 주는데, 잠깐만요. 매크로 들어갔죠? 잠깐만요. 예, 매크로 좀 기록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헛짓거리 했잖아요. 그럼 얘는 기록이 됐을까? 클릭하면 기록이 되고 여기는 기록이 안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블럭 잡아서 평균을 계산해 주면 답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 중지. 한번 해봐야 돼. 혹시나 불안하니까 누르면. 이 매크로에, 예, 딴짓거리는 안 들어갔어요. 마우스로요,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하면 얘는 지정이 들어가요, 매크로에. 근데 뭘 오른쪽 눌렀잖아요? 이건 매크로에 포함 안 돼요. 저 상단에 있는 메뉴를 막 찾으러 다녀요. 이것도 매크로에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 가서 뭔가를 클릭하는 순간 그건 매크로에 포함돼요.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매크로에는. 그 다음에 단추, H8부터 아예 10까지에다가 개발도구 삽입 단추 눌러서 여기다 그리고 쉼표라는 매크로를 지정해 줄 거고요. 어디에다가 P5부터 F의 16번째까지에다가 홈탭에 가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주래요. 그리고 기록 중지 누르고 요거 이름을 쉼표 매크로 이름하고
메시지하고 글자, 텍스트 입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쉼표라는 글자를 도형 만들고 바로 입력하나 다 끝나고 입력하나 뭐 이거요. 상관없어요. 네. 자, 보시면 우리가 도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취소하시고요. 여기다 쉼표라고 쓰세요. 그리고 여기다 매크로 지정하셔도 돼요. 쉼표 매크로를 만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도형을 그리고 바로 매크로를 어떤 걸 하겠냐 해서 하고 들어간 것뿐이지. 그리고 나중에 고쳤잖아요. 동일해요. 방법은. 차트 문제. 1번. 요리 명별로 수강료하고 재료비만 들어가래. 모집 인원은 빼래. 모집 인원이 너무 작아서 그거는 빼래. 그럼 어떻게 돼요? 모집 인원이란 계열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보시면 서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서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모집 인원 계열이 있네요. 이렇게. 저 밑에 깔려 있어. 그럼 선택됐으니까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자, 여기에 지금 모집 인원 계열을 선택하려면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범위를 다시 지정해 주면 돼요. 여기 모집 인원을 이렇게 선택해서 제거해도 돼요. 이렇게 제거하셔도 돼요. 이렇게 제거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차트 계열 안에 있는 레이아웃에 가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모집 인원 계열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 딜리트 눌러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차트 종류를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이걸 하래요. 첫 번째 거, 이거. 이렇게 바뀌었고. 갑축, 이 갑축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아, 축 제목을 하려네, 축 제목. 레이아웃에 와서 축 제목을, 가로 축 제목, 세로 축 제목, 이렇게 하래. 여기는 금액, 여기는 요리명. 그 다음에 주 단위는 얼마나? 만. 그 차트 영역은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뭐 간단하게 돼 있네요. 뭐이 문제는. 그렇죠. 왼쪽에 숫자는 주 단위를 만으로 하라 그랬고요.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까는 이제 최소, 최대, 주 단위를 다 바꾸라고 했으니까 다 바꿔주셔야 되고. 아무리 최소 단위가 0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0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최소를 0으로 다 이제 고쳐줘야 되고. 둥근 모서리는 클릭해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둥근 모서리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옆 페이지 보면 해설 나와 있으니까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여기 보면 최신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 최신 기출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다섯 개만 들어 있어요. 최신 기출 문제가 나머지 다섯 개는 인쇄 비용 때문에 인쇄 비용 들어가면 아무래도 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파일로 넣어놨어요. 이걸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추세가 아무래도 요즘 추세들은 요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제가 안 풀어드렸어요. 여기 모의고사 계산 문제 안 풀어드렸고요. 또 실제로 우리 모의고사 안 해봤잖아요. 최신 기출 문제만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신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아무래도 여러분 계산 작업하는 게좀 버겁다고 하실 테니까는 계산 작업에 나와 있는 거쭉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풀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격증 시험 일정이 검정사업단에 가셔서 개별 접수에 가시면
접수 안내 가서 시험장 확인. 상시 검정. 컴알 필기. 네, 7월 15일 뭐 7월 15일까지는 보이네. 그렇죠? 네, 여러분 필기 시험 빨리 접수하셔서 마무리 지셔야 돼요. 실기 시험도 보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컴알 자격증 2급 합격하시면은요 비서 자격증 필기만 합격하시면 돼요. 실기 면제 받으니까는. 여러분 컴알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여러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컴알 자격증은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인데 또 뭐가 있냐면 비서 시험이 있어요. 비서라는 자격증이 있거든. 비서라는 자격증이야. 이 비서 자격증도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국가가 만든 자격이에요. 국가가 만든 자격. 비서 시험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비서는요 컴퓨터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세네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는 보시다시피 비서 실무, 경영 일반, 사무 영어, 사무 정보 관리 뭐 이런 건데 사무 영어는 그거예요. 영어로 이제 뭐 전화가 오면 전화 응대하는 거, 뭐 누구 사장님 바꿔주세요. 그럼 사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뭐 이런 거를 영어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서 실무, 경영 일반 이거는 관련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책자 하나 사서 보시면 금방 합격하실 수 있어요. 1급은 좀 어렵지만 2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도 관련도 문제 풀어갖고 합격했어요. 제가 뭐 비서에 관련된 뭐를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 비서 1급, 2급 두 개를 땄거든요. 제가 뭐 비서 될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비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한번 떨어지고 한 십몇 년 후에 다시 봤어요. 처음에 시험 볼 때요. 삐삐라는 거 있잖아요. 삐삐. 그거를 제가 이제 탁 사가지고 이제 허리춤에 차고 알람 시간을 맞춰져 놨었는데 시험을 딱 보다 보니까 그 알람이 울린 거야. 그런데 감독관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도 비서 시험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봤대요. 남자가 시험 보러 온 거 처음 봤대. 그분이. 그 남자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뭐 애석하게도 점수가 몇 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봤어요. 시험을 보러 갔더니 남자가 한 3, 40%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남학생들이. 이제 남자들도 비서가 많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여러분이 비서 자격증 취득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시면 대우 받을 겁니다. 그것도 알려드린 거니까는요.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